킹덤 컴 딜리버런스 인트로에는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벤체슬라스 4세의 방탕함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목욕탕입니다. 보시면 남녀가 혼욕을 하고 있고요. 욕조 위에다가 판을 깔고 거기에 먹을 거 올려놨습니다. 책 중세의 뒷골목 풍경에 의하면 중세 유럽의 목욕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 목욕탕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공공연히 매춘이 자행되는 향락의 장소였고 치료 목욕사가 상주하면서 목욕을 도울 뿐 아니라 상처난 몸을 치유해주는 곳이기도 했죠. 킹덤 컴 딜리버런스는 이런 중세 문화를 실감나게 게임 속에 구현해놨습니다. 중세 문화를 집착의 수준으로 꼼꼼히 구현한 역사 RPG인 겁니다. 중세 덕후나 역사 덕후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킹덤 컴은 중세 역사를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임입니다. 어떤 역사책을 읽고 게임을 하면 더 재밌을까요? 킹덤 컴 서브레딧의 유저 모노아 H는 얀 지시카와 후스 혁명을 추천했습니다. 보헤미아 시절의 세상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다는군요. 그스니는 과거 보헤미아와 체코의 역사를 스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헤미아가 어떤 것을 성취했었는지 그리고 슬프게도 무엇이 파괴됐는지 알게 되자 굉장했습니다. 또한 광신적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도 굉장했죠. 지금은 체코 공화국이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특히 놀랍다고 합니다. 또 하나 미친 듯이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수도사들이 후스의 가장 최악의 적이었냐는 겁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얀 지시카와 후스 혁명은 전체 슬라브와 독일인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공합니다. 책을 읽으면 게임이 훨씬 살아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다른 읽을 만한 책 없냐며 책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베스트 댓글러는 약간의 판타지 요소가 상관없다면 안제이 사프콥스키의 후스 3부작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면서요. 안제이 사프콥스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위처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흥미롭게도 킹덤 컴 제작진 역시 사프콥스키의 후스 3부작에 강하게 영향받았음을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킹덤 컴의 디렉터이자 워허스 스튜디오의 창립자 다니엘 바브라는 사프콥스키의 작품은 매우 중요했다며 그의 작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디지털 드래곤스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체코 역사에 관한 최고의 역사책 중 하나를 폴란드인이 썼다는 게 재밌다면서요. 바브라는 사프콥스키의 작품에 판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정말 역사를 제대로 연구한 작품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다룬 최고의 책이며 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요. 특히 사프콥스키의 책은 사람들의 일상을 정말 잘 묘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군요. 방금 소개한 디렉터의 말은 2018년 이벤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2019년 게임스컴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게임스컴에서 킹덤컴 제작자 토비아스 스톨츠 주일링은 웹진 게임프레셔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킹덤컴 딜리버런스에 영감을 준 메인 소스가 안제이 사프콥스키라고 말한 거죠. 특히 사프콥스키의 작품 중 후스 3부작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하네요. 그 누구도 후스 전쟁을 사프콥스키보다 잘 묘사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프콥스키는 그 분위기, 현장, 삶의 모습을 완벽히 전달했습니다. 그게 분명 킹덤컴의 최종 모습에 영향을 줬다는군요. 참고로 킹덤컴은 후스 전쟁을 직접 다루진 않고요. 그 살짝 앞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킹덤컴 2는 혹시 후스 전쟁을 다루게 될까요? 게롤트의 모험도 영감의 원천 중 하나였습니다. 디렉터 다니엘 바브라는 CDPR 위처의 왕팬임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킹덤컴에도 위처에 대한 수많은 이스터에그가 들어있습니다. 바브라는 특히 피해 남자 퀘스트를 좋아한다는군요. 그 길고 복잡한 퀘스트 공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스털츠 주일링은 워허스 스튜디오가 폴란드 회사 CDPR의 위처3와 같은 길을 걷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CDPR이 위처3로 새로운 경지로 올라섰듯 워허스 스튜디오도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러고 싶다는 거죠. 비교하자면 킹덤 컴 딜리버런스는 성공이란 측면에서 위처1과 위처2를 합한 정도의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게임은 위처3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프콥스키의 후스 3부작은 얼마나 훌륭하게 이루는 걸까요? 후스 3부작 중 일부는 얼마 전에야 영어로 처음 번역됐습니다.
타워 오브 풀즈라는 제목으로요. 그걸 읽어본 레딧 유저 그레이프 맷이 원작 위쳐 서브레딧에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 서브레딧은 위쳐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곳입니다. 글쓴이는 타워 오브 풀즈의 플롯은 빠르고 복잡하고 실제 역사 속 이벤트, 캐릭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역사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레퍼런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을 직접 알아보면 좋다고 하네요. 특히 얀 후스라는 인물에 대해, 종교 재판에 대해, 카톨릭 종교의 구성에 대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삽콥스키는 독자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썼으니까요. 책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은 유머입니다. 우리가 위쳐 소설에서 사랑한 그 드라이하고 다크한 유머가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위쳐 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모든 챕터가 유머러스한 도입부 문장으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위쳐를 좋아한다면 삽콥스키의 후스 3부작도 꼭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위쳐와 비슷해서가 아니고 위쳐에서 끝내줬던 모든 게 이 작품에서 다시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캐릭터, 테마, 월드빌딩, 유머, 킹 아서에 대한 레퍼런스 모두가요. 그것도 감히 말하건대 위쳐보다 더 잘 해냈다고 말할 수 있다네요. 매 챕터마다 분석할 거리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인상적인 책입니다. 그만큼 작가가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은 양의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쓴 겁니다. 탁월했던 위쳐보다 솔직히 더 훌륭하다는군요. 이 글의 베스트 댓글로는 후스 3부작의 나머지 두 작품은 심지어 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군침이 돌죠? 한국 출판사가 삽콥스키의 후스 3부작도 꼭 번역해줬으면 좋겠군요. 아참, 후스 3부작 번역본을 기다리기 전에 읽어볼 만한 작품으로는 역시 후스 전쟁을 다룬 만화, 소녀 전쟁을 추천합니다. 다만 엄청 고우하니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역사적 고증은 어마어마하게 충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가 얼마나 역사에 공들였는지는 제작진의 다른 여러 인터뷰에서도 드러납니다. 웹진 PC 인베이전과의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킹덤 컴의 주인공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지만 게임 속에 담긴 거의 모든 이벤트는 책이나 역사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역사학자를 풀타임으로 제작팀에 고용해 시대 상황, 건물, 이벤트들을 게임 속에 함께 구축하게 했죠. 중세를 다룬 게임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성과 역사적 정확도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게임은 없었죠. 게다가 늘 약간이라도 판타지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킹덤 컴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피하려 했죠. 이렇게 킹덤 컴을 역사적으로 정확하면서도 사실적인 게임으로 만들려 하자 대학들, 박물관들, 문학의 인물들, 역사학계 인물들, 비디오 게임과는 관련 없던 인물들 등등이 킹덤 컴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1403년 보헤미아를 다시 그대로 소생시키고 있으니까요. 역사적 사건들 뿐이 아닙니다. 건물과 환경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 많은 건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임은 스튜디오가 있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50km 아래가 무대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실제 그곳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를 게임 속에 만들 때 실제 역사가와 미술가와 조각가들을 동원해 교회의 구조와 교회 벽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을 모두 손수 구현했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제작사 워허스 스튜디오는 2011년 술집에서 두 남자가 술 먹다가 세웠습니다. 체코에서는 술집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곤 한다는군요. 두 남자는 베테랑 체코 개발자들을 한데 모아 지하실에 2년 동안 감금하고는 게임 하나를 토해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문제는 프로토타입이 꽤나 훌륭했음에도 그 어떤 퍼블리셔도 이 프로젝트에 돈을 대길 거부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전 세계를 돌며 모든 퍼블리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 퍼블리셔들은 시장은 이제 모바일 게임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새로운 것에 리스크를 지려 하지 않았죠. 나중에 웹진 올리 싱글 플레이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상황은 정말 나빴습니다. 2011년은 게임판이 크게 변하던 시점입니다. 중간 티어의 제작사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니까요. 바이오웨어는 그 몇 년 전 EA에 인수됐습니다. THQ는 곧 파산하게 되고 인솜니악은 소니의 우산 아래서 가지를 쳐보려고 하고 있었죠. 게임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고 앞으로 콘솔 시장이 제대로 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 게임은 아무도 안 해, 이제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이나 프리투플레이 게임만 할 거야 라고 말했죠. 퍼블리셔들에게 게임을 선보이면
그거 참 굉장하다고 말하면서도 2년 전에만 왔어도 투자해 줬겠지만 지금은 어렵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들 킹덤컴의 프로토타입이 후지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그 게임이 마음에 들지만 이젠 시장에서 안 통할 거라고 말했죠. 덕분에 워허스 스튜디오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 닫는 것을 수없이 많이 고려했죠. 돈이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투자자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는 게임판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킹덤컴에 투자한 건 그냥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가 킹덤컴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게임은 없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 투자자와 함께 제작진은 2014년 킥스타터에 돌입했죠. 목표액은 30만 파운드였습니다. 30만 파운드로 게임을 만들다가 나머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만들려 했죠. 그런데 킹덤컴 킥스타터는 29일 만에 110만 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제작진이 옳았으며 퍼블리셔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에 그건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그 아이디어를 시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제작진은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나쁜 시기는 없다고요. 그렇게 체코의 베테랑 개발자 100명이 모여 킹덤컴 딜리버런스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처음엔 2명, 나중엔 12명, 최종적으로 100명이었죠. 자, 게임으로 돌아와 보면 주인공 헨리의 집이 보입니다. 게임 속 백과사전에 의하면 촐락이건 도시건 중세시대의 집은 주방, 거실, 안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집은 단층이었으며 복층 집은 15세기에 들어서야 생기기 시작했죠. 벽은 두꺼운 진흙을 발라 단열했는데요. 어느 정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문은 단열을 위해 매우 작게 만들어졌죠. 역시 제작진이 꼼꼼히 만든 헨리의 집을 통해 모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은 횃불이나 세라믹 양초 혹은 주로 난로의 빛을 사용했습니다. 바닥은 집과 나뭇잎이나 동물들의 털을 섞어서 빽빽하게 채워놓은 점토로 되어 있었죠. 지붕은 일반적으로 호밀단이나 갈대를 꾸어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세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구획은 곡창의 역할을 하여 곡물이나 도구, 통에 담긴 음식이나 상자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집 앞에는 정원갓들이 있어 농업과 관련된 건물이나 양계장, 돼지나 소를 사육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 주변의 땅은 대부분 울타리를 쳤고요. 마당에는 지붕 있는 마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딸려있던 건물들은 다목적 건물들로 헛간, 마구간, 변소, 대장간, 그리고 나무나 음식을 저장할 창고가 있었죠. 쓰레기들은 집 밖에 공터나 오물을 넣을 구덩이를 파서 버렸습니다. 집 밖에 하수도가 있는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했죠. 자, 이렇게 오늘은 킹덤컴 딜리버런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킹덤컴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있을지도요. 아무튼 그럼 지금까지 킹덤컴 딜리버런스 이야기의 모험내였습니다.